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니나 공주와 반인반마 삼형제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날 미라코랜드라는 한 왕국이 있었어요. 미라코랜드의 숲은 아름다운 오색 빛깔이었으며 왕국 전체에 마법 돔이 이중으로 덮여 있었지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미라코랜드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몸의 반은 사람의 모습이고 반은 말의 모습을 한 반인 반마 삼형제가 미라코랜드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첫째 페가샌더는 삼형제 중에 가장 현명해서 왕국의 법과 질서를 잘 다스렸지만 참을성이 많이 부족했어요. 둘째 도랄로는 가장 힘이 세서 미라코랜드에 씌어있는 마법의 돔을 지키는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막내 아리오는 가장 잘생기고 멋있었지요. 이렇게 삼형제가 미라코랜드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기에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미라코랜드에서 매년 전통적으로 열리는 마법 대회 날이었어요. 마법사, 요정, 마녀, 드래곤 등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속속 모여들었어요. 삼형제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마법을 마음껏 뽐내었지요. 삼형제가 누구를 우승자로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저기 아무도 없나요?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여긴 어디죠? 처음 듣는 외부인의 목소리에 마법대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침입자다! 어서 침입자를 잡아라! 셋째 아리온이 마법 주문을 말하기 전에 숲풀 속에서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아리온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반했답니다. 숲풀에서 빠져나온 여인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곧바로 막내 아리온이 여인의 곁에 가서 마법으로 그녀의 기억을 읽었지요. 무엇을 알아냈는가? 니나 공주라는 것 말고는 모든 기억이 흐릿합니다, 형님. 미라코랜드에 외부인 침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저 여인을 지하 감옥에 가두거라. 첫째 페가샌더의 말에 병사들은 여인을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날 밤 둘째 도랄로가 미라코랜드의 마법돔을 꼼꼼히 살핀 후 돌아왔지요. 마법돔 어디에도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이 없어요. 어떻게 그 여인이 미라코랜드 안으로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무슨 방법을 써서 그 여인이 미라코랜드에 들어왔는지 꼭 알아내야 한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마법돔을 더 두껍게 만들거라. 일을 마치기 전까지 여인을 절대 풀어주지 말거라. 첫째 페가샌더 말에 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막내 아리오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여인이 너무 걱정되었답니다. 밤이 되면 몰래 여인에게 가서 살펴봐야겠어. 밤이 깊어지자 아리오는 눈 깜짝할 새에 여인이 있는 감옥에 도착했지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던 니나 공주는 아리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죠? 제발 절 여기서 꺼내주세요. 네?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전 정말 몰라요. 저희 성이 폭풍으로 무너지면서
저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네? 그거 정말 끔찍한 사고였군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대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형님들께 아뢰고 풀어달라고 할게요. 아리오는 니나 공주를 안심시켰지요. 그런데 지금은 큰형님이 주무시고 계시니 갈 수가 없어요. 왜죠? 그 누구든 큰형님이 주무실 때는 깨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날이 밝는 대로 형님께 알릴 테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대신 잠깐 동안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그렇게 니나 공주와 아리오는 순식간에 감옥에서 사라졌답니다. 감옥 문지기 박쥐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도 잠에 취해 일어날 수 없었지요. 정원에 도착한 니나 공주와 아리오는 기분 좋게 불어오는 산랑바람을 맞으며 부드러운 잔디에 누워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정말 예뻐요. 그렇군요. 둘은 피곤했는지 그만 잠들어버리고 말았지요. 이튿날 아침이 되자 왕국이 시끄러워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페그샌더님. 침입자가 감옥에서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당장 미라코랜드를 샅샅이 뒤져 여인을 찾아내거라. 페가샌더는 병사들을 내보낸 후 둘째 도랄로와 함께 여인을 찾으러 떠났지요. 한편 잠이 든 니나 공주와 아리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자, 날이 밝았으니 어서 형님께 가서 당신에 대해 말합시다. 그때였어요. 아리온! 온 나라가 뒤흔들릴 듯한 페가샌더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이 여인을 풀어줄 수가 있지? 너는 미라코랜드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당장 이 왕국에서 나가거라. 페가샌더 형님, 그게 아니라... 듣기 싫다. 너의 마법도 다 빼앗을 테니 앞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거라. 페가샌더는 너무 화난 나머지 동생 아리온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내쫓고 말았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미라코랜드에서 쫓겨난 아리온과 니나 공주는 갈 곳이 없었지요. 니나 공주는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너무 슬펐어요. 두 사람이 숲속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사악한 마법사가 나타나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어요. 크크크, 소문이 사실이군. 이봐 아리온, 마법의 능력도 다 빼앗겼다지? 누구시죠? 니나 공주가 두려움에 떨자 아리온이 니나 공주를 달래주었지요. 니나 공주님,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제 뒤에 계세요. 난 당신과 볼 일 없어. 그러니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져. 난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찾아왔을 뿐이야.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미라코랜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보고 형님들을 배신하라는 건가? 한편 미라코랜드에서는 아리온의 소식을 뒤늦게 들은 감옥 문지기가 서둘러 페가샌더와 도랄로를 찾아갔답니다. 페가샌더님, 아리온님과 니나 공주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니나 공주님은 침입한 게 아니라 정말 회오리 바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페가샌더님이 주무시는 걸 방해할 수가 없다며 아침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들은 페가샌더와 도랄로는 당장 아리온을 찾아 떠났어요. 그때 니나 공주와 아리온은 위험에 빠졌지요.
나를 돕지 않으면 널 살려둘 필요가 없어. 어떡할 건가? 형님들을 배신할 수 없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 가거라. 사악한 마법사가 흑마술을 부려 아리온에게 던지려 할 때였어요. 안 돼! 인하공주가 아리온 대신 흑마술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니나공주, 안 돼! 아리온이 니나공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 페가샌더와 도랄로가 나타났어요. 사악한 마법사를 본 페가샌더는 곧장 마법 주문을 만들어 없애버렸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마법으로 니나공주를 눈뜨게 해주었어요. 아리온은 다시 살아난 니나공주를 보자 너무 기뻤지요. 페가샌더는 아리온에게 다가갔어요. 오, 내 동생 아리온, 정말 미안하구나. 아무리 화가 났어도 너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형님. 페가샌더는 빼앗았던 아리온의 마법들을 원래대로 돌려주었어요. 아리온님, 다시 미라클랜드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니나공주, 전 이제 당신과 한시라도 떨어져 살기 싫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평범한 인간인 저는 앞으로도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걸요? 그러니 저를 잊어주세요. 두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본 페가샌더는 바로 회오리바람 왕을 불렀지요. 오랜만이오, 페가샌더. 나를 왜 불렀소? 니나 공주가 살던 성이 그대 때문에 무너졌다 들었소. 다시 예전 그대로 돌려놔주길 바라오. 그리고 공주의 가족들에게 가서 니나 공주가 아리온과 결혼한다고 전해주시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이니 꼭 참석해달라고도 말해주시오. 알겠소. 내 잘못도 있으니 그렇게 전하겠소. 페가샌더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아리온님, 니나공주님. 그렇게 아리온과 니나공주는 미라클랜드와 평범한 세상을 오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